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감 등이 겹치며 울산 지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울산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한 주 전보다 1.9포인트 낮은 98.9를 기록하며 7월 셋째 주 98.0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시장에서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더 많은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거래 절벽 속에 울산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